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호기심 해결사 김누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 1월 12일 스컬의 대규모, 거의 역대급 대규모 업데이트 다크미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즐겨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런 1000시간 누적 플레이 타임의 유저인 제가 블랙미러 어디까지 제가 가볼 수 있는지, 오늘 좀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PD님이 뭘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드모드가 굉장히 매운맛 컨텐츠라고 해서 진짜 매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 번씩 목숨을 잃을 때마다 첫 번째는 청양고추 보이시죠? 두 번째는 매운 핫소스, 마지막에는 화이트 캡사이신. 저 이거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아니, 따뜻한 마음에 우유와 또 이렇게 요거트를 준비하셨어요. 저도 약간 좀 매운맛으로 좀 멘트도 찰지게 한번 해볼게요.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이던 NPC가 하나 있는데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조화의 숲으로 한번 가보래요. 저건 뭐죠? 마녀님.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숲에 왜 왔어요? 진짜 약간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죠? 스컬 안 돼! 안 돼! 스컬 거기 가지 마! 오! 너무 귀여워. 근데 어디로 빨려 들어갔어. 근데 이펙트 너무 좋다. 머리가 여긴 되게 뭔가 음산한 기운이 드네요.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 뭐야? 또 다른 마녀. 왜 저래? 쟤 토크하는 건가? 마녀를 구했나봐. 죽게 내버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왕님은 살해당하고 모두가 사라졌어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약간 분위기부터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는 건 비슷하네. 잠깐만. 그 와중에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드해 보이진 않는데요? 좀 더 강한 애 없어? 나와봐. 맞짱 뜨자. 여기 계셨네. 뭐야. 넌 어디서, 왜 안 죽어, 근데? 근데 무섭다, 이거. 아이가리. 머리를 한 대 쳐야 그 다음 죽는구나. 이해했어. 왜? 저 피가 왜 뜨는 거야, 갑자기? 그렇지.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내 피 어디 갔어요? 미치겠다. 부활 넣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네요. 처음 보는 몹들이 나오는데? 이름 모를 몹? 아까 너무 당황해서 이름을 못 봤어. 얘라도 나왔어. 다행이다. 오케이. 약간 조금 맵네. 잠깐만. 얘는 또 뭐야? 죄송해요. 원래 이런 거 고민 잘 안 하는데 약간 하드모드에서 되게 고민하게 된다. 왜 첫 번째 두 명이나 나오지? 잠깐만. 쫄? 이게 빨라졌다. 쿨타임 같은 게 약간 빨라졌어. 근데 내가 얘 죽여도 위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얘는 또 누구야? 잠시만요.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싸고 왔어요. 청양고추 하나 추가.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왜 박수 치세요? 근데 좀 해보니까 느낌이 약간 오긴 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뭐 깨겠는데요? 잠깐만. 너 나오면 안 돼. 잠깐만. 오케이. 바로 죽였쥬. 힘도 못 쓰고 죽었쥬. 너야? 이번엔 얘가 도망가는구나.
죽어! 아, 좀 약간 막 엄청 매운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알싸한 맛이다 정도로 한번. 네. 0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어. 지금 이게 1단계예요? 아, 1단계라고 생각하셨나? 0단계입니다. 아, 그 마라탕 하얀 국물 맛? 백탕. 담백한 맛이었네. 근데 얘도 뭐가 변화가 있나? 자, 가라! 가라! 내 수족들아. 가라. 마지막에, 빠세! 아. 오! 망령, 검은 적을 처치하면 심장 마석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제가 여기서 지금 패시브 스킬을 하나 얻는 건가요? 아, 마석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네. 저는 대식가와 절대 규칙을 얻었습니다. 어? 뭔가 세진 것 같아. 기분 탓이겠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몇 단계예요? 아직 0단계. 아직 0단계라고요? 아, 세 명이야. 또 두 명 올라가. 아, 아니야. 한 명 올라가. 왜? 나 죽었어? 언제? 언제요? 증거가 좋아. 자, P35 가지고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 전 이 자매가 너무 싫어요. 요거나 먹어라! 어떻게? 버그가 맞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손가락이 버그세요. 아, 딜 하나 합시다. 솔직히, 그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해주신 그거 있잖아요. 우유. 안 먹을 테니까, 그, 시작할 때 조금 버프를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럼 깰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반납하셨으니까. 스컬 하나, 그 다음에 아이템 하나. 제가 고른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마법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 어벤져 레전더리를 하나 뽑았고 그 마법 공격력을 좀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황천 마력 억제기를 가져왔습니다. 오! 마법 데미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먹어볼게요, 여러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순식간에 해치웠고. 뭐야. 공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복수의 성공. 깼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아, 자. 아, 근데 37 남았는데. 이 초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Nope. 제가 곧 죽겠죠? 하지만 곧 살아납니다. 비명 하나 빠졌고. 5 남기고 살았어요. 이거 봐. 저주는 끝났고 60%가 증가한다고 해주네요. 아, 맞아.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그래. 무모한 태세를 먹. 네 개를 지금 다 모았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아이템을 먹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찾아보렴. 아, 얘 너무 싫어. 아, 잠시만. 아씨. 끼! 진짜. 부대기 하나 빠졌어요. 아, 근데 얘 진짜 X인 것 같아요. 아! 오! 잠깐만. 아! 앞으로 잘, 열심히 살게요. 제발요. 한 번만요. 근데 내가 제일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타입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보스가 얘예요. 요한나 2세. 근데 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게임만 한 시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퇴근하겠네 진짜. 아, 여러분 들어갈게요. 아, 말도 섞기 싫어. 아, 잠깐만. 아, 너무 쎄, 근데. 아. 한 번만 기다려줘. 제가 이겼어요, 지금? 지금 페이즈 2 남았어. 아, 알죠. 아, 근데 제가 피가 한 2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안내해드리고 저는 갈게요. 우와! 뭐야? 제가 알던 거랑 다른데? 5 남았네? 3이 더 남았었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컬 다크미러 업데이트 버전을 살짝 맛봤는데요. 아 이게 0단계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먹방을 해야 돼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청양고추랑 한번 맡아볼게요. 제가 사실 진짜 엄청 맵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엔딩을 먼저 하고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컬 다크미러. 아, 제가 아쉽게 끝까지 깨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엔딩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추가로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스컬이 무려 50%. 뭐 이건 역대급 할인율이라고 하네요. 아직 스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저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서 저처럼 아주 매운맛을 맛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김내호였고요. 저는 다른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우유 좀 주세요. 안 돼. 아, 진짜 어디 한 번만.